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화입니다. 자, 보통 종신보험 하면은요, 무겁다, 좀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보험을 가입한 분이 사망하고 나서 보장이 나오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죽고 난 후를 생각하자니 막막하지만은요. 하지만 가장의 갑작스러운 부재, 가족들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종신보험은 물론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연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종신보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더 상승하는 종신보험 잠시 후에 강의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중대한 질병에 최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말 나를 위한 보험 탄탄하게 만들어 보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93-26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짧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유튜브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도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종신보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싹 좀 바꿔버릴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인데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종신보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보험일까요?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실까요? 다양한 보장을 가지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보험금을 통해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신보험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망만 떠오르나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소개할 종신보험은요. 예,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들이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좀 특별한 종신보험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종신보험. 그러면서도 그 저변 안에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담긴 이런 종신보험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는 이 종신보험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신보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싫어하는데요. 이 혜택, 내가 보험금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고요. 내가 뭐라도 혜택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보험 상당히 좋아하고 이 혜택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종신보험 싫어하실까요? 네,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을 통해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 100%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족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살아생전에 여유로울 수도 있지만 힘들 수 있을 때 네, 자유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문합 3년 이후에 내가 내지 않고도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보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필요할 때 내가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요. 나중에 내가 가장의 책임을 끝내거나 했었을 경우에는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기능입니다. 그리고요. 특약을 통해서 내가 뭐 암이나 실비나 건강에 관한 이런 보장들을 저렴하게 가입을 한 후에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했고 실제 현재도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망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이 사망 보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당신의 걱정에 대한 이 설문을 보니까 현재 우리 시청자들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요. 노후 불안입니다. 갑자기 오래 살게 되는 생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 때문에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거 외에도 자녀 교육, 또 주택 관련,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살아가면서 소홀해야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용 불안에 대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고용 불안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출은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결국은 네, 노후 불안이었는데 그래서 사망 이후 내가 사망한 이후보다는요 현재 오늘의 내가 더 걱정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보험을 가장 먼저 해지하는 1순위가 되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요. 정말 사망보장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필요 없나요? 자산가들은 종신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를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고스란히 지켜서 자녀들에게 대물림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대손손 부자로 살 수가 있는데 힘들면 힘든 대로 유지를 하지 않고 깨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들요, 영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고 집을 사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이 목표치에 맞춰서 하나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30대 가구주의 부채 증가율이 최고라고 하죠. 갈수록 수입은 줄어들고 나는 집도 구매하고 또 투자도 하고 하다 보니 많은 부채를 이렇게 버려놨는데 갚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채 증가율이 점점 이 영끌이란 말이 어찌 보면 정말 열정을 다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인생, 고달픈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도요. 한 사람은 생활비를 담당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부채를 담당하는 네, 이런 쉼없는 삶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는데 이거 말고도 오래 살아야 되는 것도 있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많이 버려놓은 일들에 대해서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갚아야 하고 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는데 결국은 노후 준비까지도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의 짐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빚을 남기지 않고 또 내 노후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루만이라도 좀 빨리 생각해서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험을 가실 때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사망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상속세나 또 어떤 부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는요. 종신보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종신보험 하면 우리 시청자분 어떤 생각 드실까요? 비싸다고 말하실 분도 있습니다. 가격이 좀 높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지만 일단 보험료는 좀 높은 수준이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신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증가해서 엄청난 자산으로 불려준다라는 사실도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혹시라도 어려워서 내가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률이 낮다. 라고도 말씀하시겠지만 최근에는요 투자로 해서 적립금을 높여주는 변액 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그 부분은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해지 환급금이 보증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최저 보증을 확정해주는 이런 종신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사망 보장뿐만 아니고요. 노후까지 동시에 준비가 가능한 이런 종신보험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보면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 금방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정기보험이라는 것은요.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해주는 것을 정기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가 없는 소멸성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는 시대에 너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좀 아쉬움 그리고 또 그 시점에 갱신을 하려니 많이 인상이 되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금리마저도 굉장히 낮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다가요. 저렴한 장점이 있는 대신에요. 뭔가가 아쉬운 내가 평생을 내고 납입을 하고 왔지만 결국엔 남는 게 없는 이런 아쉬움까지도 있긴 하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우리는 이런 부분에 희망을 좀 갖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됐던 이익이 되는 정신보험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경제활동기에는 당연히 가장으로서 사망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일정 부분 이제 은퇴할 때쯤 됐었을 때는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생활자금으로 평생 받을 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내가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평생 갖고 온 정신보험을 해약해서 연금으로 쓰자니 그 세월이 아깝기 때문에요, 내가 생활비도 받으면서 사망보장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보증으로요, 2.25%를요 확정적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변액보험임에도 투자 수익률이 많이 나면 훨씬 많이 가져가고요, 투자 수익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2.25%를 확정으로 보증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장기 투자로 인한 변액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이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시청자분들 위해서요, 확정적으로 최저보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추가납입을 활용해서 자산을 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종신보험사상 처음으로 추가납입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요, 추가납입 수수료가 없는 상품들이 있지만 종신보험은요, 원래 사업비 때문에 추가납입 수수료가 있지만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께 안내해드릴 이 종신보험은요, 추가납입 수수료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통장처럼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국내외 펀드를 활용해서요, 글로벌 시대에 맞게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자산을 운영할 수 있고요, 사망 및 적립금을 강화해서 더 확실하게 많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 기본 보험료는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은 기본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계약 1억 또는 2억, 5억, 10억, 내가 원하는 보장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기본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1억이든 5억이든 내가 가입한 시점부터 최저로 확정적으로 보장을 보증해 줍니다. 내가 1억을 가입하면요, 아무리 수익과 상관없이 어떤 저수익이 나더라도요, 1억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이 시점에 와서 이때는 사망으로 가장의 책임 준비를 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 은퇴 시점 또는 내가 돈을 생활자금을 받고 싶은 시점에 15년, 20년, 25년 중 선택해서 그때부터 생활자금을 받는데, 사망 보장을 줄여가면서 일정 비율로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사망하더라도요, 이 나머지 사망 보장은요, 내 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는 추가납입 부분인데요, 추가납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추가납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인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수수료가 한 푼도 없고요, 이 두 개가 분리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만 넣어도 100%를 보증을 해줍니다. 내가 10만 원을 추가납입했다, 그럼 10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내가 종신보험을 들까 연금을 들까, 종신보험과 연금을 따로따로 들까 고민하신다면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이어도요, 보증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사망보장 1억을 준비하시는 40세가 20%를 해서 보험료가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금 따로, 종신 따로 할 것 없이 하나로 한다고 가정하시면요, 만약에 가입 시점부터 계속 납입하는 동안 내내 그럴 일은 없지만 마이너스 수익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최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총 납입료가 6,168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최저 생활자금을 만약에 15년간 65세부터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요, 네, 총 6,491만 원씩 연 한 385만 원 정도를 평생, 아니 15년간 받게 되겠고요, 최저일 많게는 600만 원, 700만 원까지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익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익에 따라 조정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 보장을 남겨놓고 생활자금을 매년 뺏을 수 있는데요, 뭐 받을 수도 있고 3개월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6개월, 1년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동안 내내는요, 남은 사망공금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요,
최저로요. 장례 비용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조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으셔도요. 무조건 10%는 장례 비용으로 남겨지게 돼 있기 때문에 80세까지 내가 노후 자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두 개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사망과 노후 보장과 장례비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활동기에는 가장의 책임 준비로, 그리고 내가 경제에 은퇴하게 되면은 생활, 그리고 마지막엔 장례비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쭉 종신보험으로 가져가서 상속자금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복리에 의해서 투자 수익률까지 감안한 사망보험금이 더 많아져서 훨씬 많은 자금이 내 상속자금으로도 남겨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금 더 가장의 책임에 대한 부분과 내 노후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법을 조금 더 반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0세가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을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20년 납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15년 납도 가능하고 10년 납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험료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20년 납으로 가정하게 되면요. 보통 가입 시점부터 사망 보장은 1억 플러스 변액 투자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알파로 수익률에 따라서 사망 보장은 매일매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1억은 확정 보장입니다. 65세 시점에 내가 은퇴하고 생활비를 받겠다 라고 하시면요. 15년, 20년, 25년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예시에는요. 15년간 지급받는 걸 했을 때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 1%. 지금 현재 실제 수익률, 변액 수익률 보면요. 약 7% 이상 나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가장 마이너스 1%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아예 안 나더라도 확정적으로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자금을 내가 원하는 정한 기간 동안에 매달 또는 매년 받을 수가 있고, 그 중에 혹시 사망하시게 되더라도요, 이 남은 사망보장금이 그대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살아서 내가 쓰는 거, 혹시라도 그 안에 사망하면 가족에게 주는 거, 둘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만 원 정도는 장례비용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385만 원부터 만약에 받을 수 있는데 70세에 받는다, 65세에 받지 않고 70세 받겠다라고 하면요. 419만 원이 최저 마이너스 1% 가정했었을 때 금액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늦게 받겠다 그럼 453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률이 2%, 3%, 5%, 7% 간다 그러면 훨씬 많은 금액을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받으실 수 있고 사망 보장도 계속해서 더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15년 받게 됐을 때 평균 432만 원이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1% 가정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나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시에 이어서요. 내가 15년과 20년, 25년 세 가지 선택해서 생활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사망 보장을 점점 줄여가면서 내가 생활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15년간 받게 되는 경우는요. 매년 6%를 할인해서 사망 보장을 6% 할인해서 내가 생활자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20년은 4.5%, 25년은 3.6%로 해서 조금 더 짧게 받거나 길게 받거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확정적으로 보장을 받고 수익률이 더 나면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과 수익이 난 거 적립금 중에서 그리고 2.25% 확정 중에서 큰 걸 드리기 때문에 최저로 이만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익이 나면 날수록 더 많은 생활자금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면요. 보험료를 내가 동일하게 주계약 1억을 가입하신 40세 남자분이 20년간 했었고 65세부터 생활자금을 막 15년간 받겠다라고 했었을 경우에요. 추가 납입을 한번 활용한다 그러면요. 내가 종신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연금을 또 따로 가입하지 않고 이 한 증권 안에 만약에 가입한다 그러면요. 25만 7천 원을 먼저 기본보험료로 하면요. 이 보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가겠죠. 그리고 생활자금을 당연히 원하는 시점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납입은 제가 주머니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입해서 추가 납입하자마자 바로 100% 적립이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요. 내가 낸 돈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투자 수익률이 감안되기 때문에요. 이 수익률까지 더하면요. 엄청난 수익률을 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랫부분에서는 보장을 준비하는 거고요. 위에서는요. 통장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돈이 자녀 뭐 교육자금이 필요하다 아니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할 때마다요. 예시로 보면요. 네, 여기서 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다섯 번, 약 5천만 원을 뺏는다고 가정해도요. 자녀 금액이 4,588만 원. 즉 예시는요. 2.25%로 아주 낮게 가정했었을 때입니다. 실제 수익률은요. 금융감독원 수익률은요. 3.37로 예시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낮은 수익률로 예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추가 납입까지 해서 총 1억 3,360만 원을 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1억 7천만 원입니다. 2.2% 가정했었을 때죠. 만약에 두 배인 약 5% 가까이 난다 그러면요. 이보다 곱하기 2배 정도 더 되겠죠. 수익률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최저로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빼쓰고도 훨씬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이런 종신보험. 내가 살아생전의 생활자금과 또 혹시라도 모를 가장의 책임기관에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더 많은 사망보험금이 점점 적립이 돼서 훨씬 커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에 따라서 마이너스 1%로 가정해도요. 내가 낸 돈보다는 많이 보장받을 수 있고요. 장례비 1,000만 원까지 확정. 이 부분은요. 확정입니다. 확정적으로 최저 보장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떨어지고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일지라도 이 부분은 확정이고요. 수익이 될수록 금액은 더 커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금리 예시도 좋다라고 말하는 3.37로 가정하게 됐을 때요. 네, 2억 677만 원까지 받는데 만약에 6%, 7%가 된다면 곱하기 3을 내가 생활자금으로 받고 결국에는 네, 장례비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은 네, 기존 내가 살아생전에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신보험 내가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 내가 누리고 내가 가족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그렇게 막 크게 비싸지는 않지만 연금 같은 경우 노후 준비를 하려면 좀 보험료가 많이 셀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10만 원, 20만 원 갖고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이런 자금을 준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종신보험 20만 원 가입하고 연금 30 하면 월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종신보험은요. 네, 10만 원부터 남성 50세는 15만 9천 원으로 1억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 1억은 30만 원, 5천만 원은 15만 원대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요. 5천만 원에 9만 원에서 14만 원. 1억이면은 19만 원에서 20만 원대인데 내가 연금 따로 종신보험을 따로 한다면 약 50만 원 정도를 가입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거는 한 건으로 종신보험 하나로 내가 살아생전의 생활자금과 또 가장의 책임 준비까지 다 이런 저렴한 보험료로 받는 보장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를 더해주는 이런 종신보험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자금 선지급은요 2.25%요 확정으로요 최저 보증을 해준다는 거고요. 투자 수익률이 더 나면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종신보험 최초로 추가 납입 수수료가 한 푼도 없고요. 추가 납입하시면 100%부터 그대로 다 쌓인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수익률까지 더해진다는 거. 그리고 장기 복리. 당연히 비과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망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요. 주식형에다가 100% 한더라도 이 수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은 사망 보장을 가져갈 수 있고 수익이 안 나도 가입한 보장은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계약 유지 보증 제도로서 유니버셜 기능은 자유납 기능인데 내가 납입을 하다가 힘들면 쉬어가거나 하는데 적립금이 다 소진돼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더 이상 부활도 안 되는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시청자님께 안내해드린 이 종신보험은요. 계약 유지 보증 제도가 있어서 내가 이미 낸 돈이 있다면 그걸로 정기보험으로 바꿔드립니다. 을 다 소진하고 제로가 되더라도 낸 돈에 대해서는요. 65세 또는 80세까지 사망보장을 내가 가입한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그대로 보증해주기 때문에 어떤 종신보험에도 없었던 이런 기능이 여긴 있기 때문에요. 네, 사망보장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7년 후부터는요. 내가 종신 사망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적립형 저축으로 바꾸면요. 사업비 없이 바로
그대로 쌓여서 많은 적립금으로 노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계약 사망보장 5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요, 평생 주치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따라가는데요. 네, 예방부터 사후 발병까지, 예, 평생토록 살아생전 내내 나의 어떤 건강관리까지 책임져주는 이런 헬스케어까지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시간이 갈수록 뭔가 소멸되지 않고 가치가 더해지고 금액이 커져야 되는데, 그런 정신보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정신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하시면 평생에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종신보험도 있었어. 저처럼 좀 신기하게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신보험인데 내가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연금보험 준비가 동시에 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사망보장이 가족들이 있다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금까지 내가 이 비율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센스가 있는 종신보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실시간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나도 연금 준비와 종신보험 준비 동시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0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 박주영 전문가님의 강의 보시고 실시간 문자가 들어와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6님께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어요. 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바꿀 때 이 해약금으로 하니까 손해가 크다던데 같은 방식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이게 아마 연금 전환이 되는 종신보험 이거랑 같냐고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보험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공시율연금이든 변액연금이든 간에 만약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면은요, 그 시점에서 적립금을 해약해서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연금 아니 종신보험도 그런 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망과 생활자금을 동시에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줄여가면서 내가 생활자금으로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좀 다른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르다. 이게 해약이 여러분들이 차감을 해서 내가 준비하는 사망보장에서 연금으로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준비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을 비롯해서 내 보험도 상담이 필요하다 혹은 더 쉽게 보장받게 리모델링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소유 상품을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중대질병치료제 진화는 어디까지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진화를 해왔을지 오늘은 김성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이런 시대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 그대로 뭐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이거 치료 안 된다라고 선고를 받았던 그런 질병들도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발전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대 질병이라고 하면 보통 그 3대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암이라든가 또 뇌나 심장 쪽에 그 질환을 하면 그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치료가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생활을 하는 데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단비만 실질적으로 치료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중대질병 치료제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가장 무서운 거 뭐니 뭐니 해도 암이잖아요. 그렇죠. 암이 암입니다. 얼마나 발전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암 보험을 보면은요, 암을 보면, 치료를 보면, 그러니까 대개 보면 1세대서부터 이제 3세대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세대라고 하면은 일단 화학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화학항암제는 일단은 항암 약물을 쓰게 되면은요, 이게 정상세포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상세포가 문제가 되면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더라도 머리가 빠진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몸에 허약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진화를 해서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왔죠. 자, 이 표적 항암제는 투약이 되면은요,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절대 그 영향을 주질 않고요. 암세포만 이렇게 쫓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사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세포는 문제가 없으니 부작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의 큰 문제는요, 바로 이렇게 치료는 되는데 이 치료비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무리 비싸도 저는 제가 그런 큰 병에 걸리면 일단 생각 안 하고 치료를 받고 싶기는 한데 생각보다 비싸다고 해서 깜짝 맞습니다. 놀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비싼 표적 항암제보다 우리 3세대는 더 비싼 면역 항암제가 또 나와 있죠. 면역 항암제는 면역 세포를 증진을 해서 면역 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활성화해서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에 암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일단은 이런 그 약물 치료도 있지만 사실은요, 약물 치료도 말지만 방사선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가서 뭐 방사선만 치료, 이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일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표에 보시면, 왼쪽 표에 보시면 일단 방사선을 그 투척하게 되면 그 조사하는 면이 그 정상세포랑 그 암세포랑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상세포에서 많은 양이 피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이면 바로 정상세포는 그 가만히 있고 암세포 부분만 그 조사량의 세기를 조절해서 암세포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조사량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사멸이 되고 정상 조직은 이렇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도 우리가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랑 마찬가지로 방사선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방사선 치료도 표적으로 딱 암세포만 그렇습니다. 공격이 됩니다. 네네. 그 양성자 관련해서 뭐 치료 뭐 일본에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네, 양성자 같은 경우는요.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런 X선을 이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요. 이렇게 X선을 투여하게 되면 몸을 다 이게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몸 안에 종양이 하나 있는데 종양만 딱 그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그게 투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양성자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몸에 투여되기 전까지는 일단 미세한 양이 가다가 종양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발사를 시켜서 암세포를 박멸을 시키는데요. 조사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표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인 그 일반 방사선 치료는요, 처음부터 이 상대성량이 높아가지고 그
암세포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그 정상세포의 그 투여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양성자는 그러진 않고요. 일단은 그 정상세포까지 가기 때는 아주 극소량의 그 방사선만 하다가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은요, 아주 그 에너지를 급속하게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박멸을 시키는데요. 바로 최고점으로 최대량을 증가시키는 건 이걸 브레이그 피크라고 하거든요. 브레이그 피크 현상으로 해서 양성자를 하니까 그 상당히 그 치료의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는데 문제는 돈이죠. 계속해서 문제는 돈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건 다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요, 제가 또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그 우리 암도 문제지만 요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심혈관 질환, 혈관 질환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이 혈관 질환의 문제가 뭐냐면 혈관 속에 그 혈전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혈전용의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원활한 이 혈관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혈전이 생겨서 막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피가 못 통하니까 이렇게 혈전이 막혔을 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혈전 용해제예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 혈전을 녹입니다. 이렇게 혈전을 녹이니까 정상적으로 혈액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혈전 용해 치료제가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혈전 용해 치료제를 좀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판매하지 않는 회사라고 이런 담보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하는 그 이 혈전 용해제를 좀 최대한도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중대한 질병의 최신 치료 팍 소개해 주셨으니까 네. 이런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래요. 회사들일까요? 자, 일단 A사의 한번 담보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A사는 일단은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탑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항암 호르몬 허가 치료제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 세기 방사선 치료비도 2천만 원, 항암 방사선 양성자 치료도 3천만 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약물 치료는 다 들어갔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들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그때 바로 제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도 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담보를 탑재를 했는데 보험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 보험료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네. 많은 담보를 탑재했는데도 불구하고 40세가요. 남자는 14,000원, 12,000원, 여자가 14,000원 정도 되고 50세도 2만 원, 19,000원, 60세 같은 경우도 남자가 47,000원, 여자가 27,000원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최저 보험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금액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도 영리 기업이니까 이렇게는 안 해주죠. 자, 네. 여기에 있는 담보만 하면 보험료가 이러는데 이거를 가입을 하려면 밑에 나와 있죠. 최소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3만 원을 나머지 거를 적립하지 마시고 네. 가입을 하시면 여기 필요한 담보 예를 들어서 뭐 암진단비가 필요하시면 암진단비 조금이라도 넣으시고 다른 네. 담보를 좀 넣으신다 그러면 3만 원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이 최신 그 치료제 많은 금액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와, 이게 이렇게 저렴하게 많은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네. 그래서 제가 B사도 한번 제가 네. 한번 보면요. B사는 이제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 여기에 세계 방사선 양성자 다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그 3대 질병에 걸렸을 때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는 담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대 질병에 걸리시면 하루에 4시씩 100시간을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가 좀 탑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혈전 용해제가 1,000만 원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40세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전후고요. 남자, 여자. 또 50세도 남자는 46,000원, 여자는 37,000원. 60세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죠. 남자가 73,000원, 여자가 45,000원인데 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최소 보험료가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최소 보험료에 맞춰서 좀 그 못 미치시는 분들은 남는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좀 할 수는 있고요. 예를 들어서 60세 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가 5천만 원 넣는데 그걸 3천만 원 주시든가 이렇게 담보 금액을 좀 줄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그 금액대에 충분히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함을 좀 달래주는 그런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정리로 어떻게 선택하
알려주세요. 네, 일단 보험료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A사가 좋죠. A사가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혈관 질환의 유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B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혈관 질환에는 거의 유전력이 가족력이 그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만 생각한다면 A사지만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B사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와 가족력에 따라서 맞춤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은 02-3153-2066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제가 52세 미혼 여성이에요. 네. 네, 아버지가 뇌경색 그 수술을 하셨고요. 예. 엄마도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예. 보험료가 사실 지금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 줄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목소리에 걱정이 많이 묻어 있으셔서 저희가 잘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부죠. 자, 50대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H사의 CI보험과 암보험, C사의 3대 질병보험과 M사의 암보험까지 지금 보험료는 34만 원이 넘는 상태네요. 자, 문의사항 보면은요, 50대 미혼 여성인데 가족력도 걱정되고 보험료도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청해 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시청자님 증권 분석을 도와드릴 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시청자님 월 이제 보험료가 34만 원을 납입하고 있으신데 예. 이 보험료가 대비 보장이 괜찮은지 그리고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으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먼저 주신 증권 하나씩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보험은 H사의 유니버설 CI 보험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납입이 네. 벌써 15년 지났고요. 그리고 5년만 더 납입하시면 되는데 보험료가 여기가 24만 4천 원으로 제일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보험이세요. 네. 네, 알고 있으시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보험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제 이 비싼 만큼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의 단점과 장점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단점을 보자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버님이 뇌경색이라고 하셨죠? 예, 아빠가 뇌경색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 아버님이 수술하시고 지금 현재 혹시 뭐 약간 손을 떠신다든지 다리가 전다든지 장애가 조금 남아 있으신가요? 약간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장애는 없고요. 저희가 못 느낄 정도긴 해요. 아, 그러면 만약에 네. 아버님이 이 CI 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세요. 네, 왜 보상을 못 받냐면 보험은 네. 보통 이제 뇌경색도 뇌졸중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뇌졸중 이렇게 하면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보험에 이제 질병도 이름이 붙는데 그게 코드 번호라고 하는. 코드 번호만 맞으면 나가는 게 사실 받기 편한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 보험은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해서 코드 명이 맞는 것 플러스 해서 하나 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25%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25% 신경학적 결손이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보험입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장점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좋은 점이 있어야 되겠죠. 장점은 뭐냐면 2005년도 계약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암의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요즘에는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이고 2위가 갑상선암인데요. 자, 네. 유방암과 각성성 암은 요즘 보험들은 어느 순간부터 주기로 한 일반암 진단비의 반이나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않는데 유방암, 갑상선암이 다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계약 1억에 50% 5천만 원을 다 같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넓은 암보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보험은 이제 우리는 살다가 사망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망하게 되는데 갑자기 다쳐서 사망하는 것
사실 이제 중환자실이나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서 이제 영구적인 치료, 이제 집중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나는 암이 아니고 일반 뭐 천식이나 이런 걸로도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이런데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보험도 이만한 돈을 해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보험은 주계약에서 50%를 기대 연명이 6개월 남았다라고 의사가 진단서를 제출해 주면 이거 가지고 5천만 원을 선지급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쓰신 돈 나머지 그 다음에 치료 다 끝나시고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갖고 사후정리자금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험 내용 안에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니버셜 기능은 뭐냐면 자유롭게 납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다른 보험들은 보험료 한 두 달만 안 내시면 보험이 실효돼서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 보험은 그런 기능이 아니고 5년 납입하는 거 5년 납입 안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 지금 안 하셔도 내가 쌓여있는 돈에서 해지 환급금을 차감하면서 보장 금액을 차감하면서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아마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나쁜 보험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보험은 시청자님께 굉장히 잘 맞는 보험입니다. 네, 그리고요. 나머지 세 가지 이제 보험이 암보험들이 있는데 다 이제 세 가지 보험이 비슷한 형태세요. 갱신으로 해서 3년 갱신, 뭐 10년 갱신, 20년 갱신, 30년 갱신 이렇게 있는데 갱신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장이 아무리 좋아도 유지하기에 계속 뭐 40년, 50년 보험료를 낸다는 건 잘못된 거 생각 HSA, C사 보험은 갱신 주기가 짧기 때문에 유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M사의 마지막 올바른 암보험은 30년 갱신으로 그리고 갑상선 유사암 진단비가 꽤 많은데 이 보험은 잘 가입하셨다 할 수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은 보험 네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암 진단비만 1억 6천을 받으시고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게 없으십니다. 예. 네, 시청자님 그래서 제 의견은 CI보험은 납입 중지하시고 유지하시고요. M사 36,000원만 유지하시면 그래도 암진단비 8천만 원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질병, 그것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뇌경색도 있고 혈관질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으로 20년 납해서 100세 만기까지 보장받으시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112,000원에 옆에 내용을 보시면 쭉 암부터 해서 만약에 유방암에 걸리셨다 그러면 암진단비 2천만 원,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받으시고요. 아버님처럼 뇌경색으로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진단비 500만 원에 수술비 2,53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쭉 보장받으시면서 보험료는 34만 원 납입했던 게 보험료를 14만 20만 원가량 줄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드린 돈으로 노후대책도 하셔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연금으로 대체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납입 중지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 납입 중지요. 납입을 보험료를 중간에 이제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기능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자세한 사항은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보험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저희가 20만 원 정도를 그냥 쫙 낮춰드렸고요. 보장을 실속 있게 받아가실 수 있는 보험 드린 거니까 이렇게 바꿔가시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해지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궁금증 많으실 텐데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6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 관련된 궁금증이나 내가 가진 증상 확인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추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도 역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보험플랜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펀드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